그동안 수직 농장과 같은 스마트팜 시설은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없었는데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분야의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앞으로는 산업단지의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샐러드 재료로 쓰이는 버터헤드 레터스가 수직으로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건물형 수직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품종은 새싹을 틔우면 이식과 정식 과정을 거쳐 성장하면서 수확 단계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확되는 양은 하루에 약 300kg.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은 1년 기준 1,260톤의 유러피언 엽채류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는 노지 재배의 단점을 보완한 수직농장은 온도와 습도, 광을 제어해 연중 균일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농산물을 사시사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캐치프레이즈가 Always in season입니다. 항상 제철 채소.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채소 본연의 맛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는 재배 품종마다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샐러드용 채소뿐만 아니라 딸기 등 과채류, 화장품과 의약품에 활용되는 식물 재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물의 특성에 따라 성장과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햇빛을 대신하는 광과 온도, 양액의 양 등 조건을 파악하고 스마트팜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선발하는 겁니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플랜티팜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산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수직농장의 경우 농업의 첨단 산업이 융합된 신산업이라며 하루빨리 낡은 규제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ICT나 로봇, 센서 등과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함께 수출 산업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수직농장들의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탄소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 해소와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고소득 창출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촘촘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고도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수직 농장은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또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을 해서 한편 산업부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세개 부처는 앞으로도 수직농장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과 자금, 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 아이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